조국 김영의 금요 인문학 2021년 9월 17일 극성에 달하면 기울기 마련 가지고 채우려는 것은 멈추는 것보다 못하고 갈아서 예리하게 하면 오래 갈수 없다. 금은 보화가 집안에 가득하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공을 이루고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노자 도덕경 9장. 나관중은 삼국지 첫머리에서 예로부터 천하 대세단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또 나누어지는 법이라고 하였다. 주나라 말년에 일곱 나라로 나뉘어 다투다가 진나라로 통일이 되고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초나라 항우 장사와 한고조 유비가 쟁패를 다투다가 결국 한나라의 승리로 마감되었다. 그 융성했던 한나라도 환관들의 부패와 횡포로 망한다.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서양 문명의 발상지 지중해의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 망하고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이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꽃을 피우더니 아메리카 대륙에 자리 잡은 미국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링컨 대통령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태어난다는 게티스버그 선언을 하며 새로운 문명국을 지속할 것 같더니 근년에 집권한 부시와 트럼프 같은 보수 강경 세력들이 자만심에 빠져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다. 미국이 쇠락할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조용히 힘을 키워온 중국이 세계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세상은 바뀌고 권력은 이동한다. 너무 강성하면 교만해져서 날뛰다가 자충수에 빠져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직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검찰개혁에 저항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급기야 대권을 탐하여 야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에 나서는 무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현직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친인척과 직계 가족을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하더니 그것조차 성이 차지 않았는지 검찰총장의 임기도 채우지 않고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 중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대고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마저 수사하는 그 행보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 문제 등에 화가 난 사람들이 대안으로 그에게 기대를 걸고 지지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 범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사주 의혹이 폭로되어 공수처가 윤석열과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집과 사무실, 두 사람이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자 야당 지지층도 다른 후보를 주목하고 보수적인 조선일보마저 단독으로 검찰이 기자 사찰 정황, 사실이면 윤석열 책임져라라는 타이틀을 뽑아 지지를 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설치고, 안기부와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 음습하게 힘을 행사하더니 문민화와 민주화가 진행되자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다. 자기 식구들은 무슨 짓을 해도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 기득권에 도전하여 표적이 된 인물들은 증거 조작과 위증 강요 등 기우제식 수사를 하여 어떻게든 법망으로 얽어매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얼마 전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렇게 무섭냐? 라는 국민을 협박하는 조폭 수준의 언사를 내뱉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짓이라고 하여 정직한 노동으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망발을 짓거렸다.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 물이 극성하면 쇠락하고 달이 차면 기운다. 누구를 탓하겠는가? 다 자기가 저지른 무모한 행동의 결과인 것을. 김명의 금요 인문학.